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머리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글 아래쪽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이 머리글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응용까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애즈 파일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애즈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3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머리글 분리하기 기본 시트로 이동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각각의 데이터 사이에 머리글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1과 2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시면 자동 치우기 핸들로 마우스 커서가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치우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순번을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머리글을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 저희가 방금 전에 순번을 붙여넣기 한 범위 있죠? 그 범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이제 아무 세레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키를 누르면은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필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L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순번 범위를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은 이렇게 머리글이 각각의 데이터 사이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순번 범위는 컨트롤 빼기 키로 이렇게 지워주면은 머리글 분리하기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머리글이 한 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이런 식으로 셀 병합이 되어서 여러 줄로 입력된 머리글을 각각의 데이터 사이로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순번으로 1과 2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머리글이 두 줄이기 때문에 이 순번을 아까는 한 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지만 이번에는 두 번을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머리글을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순번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주겠습니다.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L키로 필터를 적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순번 범위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두 줄씩 빙판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머리글 범위를 복사한 다음에 각각의 빙판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글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해 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빈칸이 입력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홈탭에서 찾기 및 선택의 이동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키보드 F5키를 누르시면은 이동 탭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옵션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빈 셀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빈 셀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입력된 머리글이 각각의 데이터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똑같이 이 순번 범위는 컨트롤 빼기 키로 지워주시면은 머리글 분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글 분리 구분선 추가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머리글을 각각의 데이터에 분리해주고요. 각각의 데이터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자, 이렇게 옆에다가 순번을 1과 2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순번 범위를요 복사하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필터를 적용하신 다음에 이 순번 범위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사이사이에 세 줄씩 빈칸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글 범위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두 번째 데이터 위에 있죠? 여기에다가 이 머리글을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두 개의 데이터 사이에 이 빈 공간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테두리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스타일에서
선을 없음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선과 왼쪽, 오른쪽 선을 모두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이 두꺼운 굽은 선 있죠? 이 점선을 중간 가로선으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굽은 선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럼 끝났죠? 이전과 동일하게 이 범위를 복사한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복사한 상태로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F5키를 눌러서 이동창이 오신 다음에 옵션에서 빈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 복사한 범위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구분선이 추가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 순번 범위는 컨트롤 빼기로 지워주시고요. 보기 탭에 오신 다음에 눈금선을 숨김 처리해 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머리글이 분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프레소 당황해서 갈게요.